1. 대본 외우기 2. 영화, 드라마, 다큐 보기 3. 다 내려놓고 잠자기 올해 추석은 안타깝지만 가족들과는 전화로 안부를 나누고 집에서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앞에서 뒹굴거렸다. 어서 빨리 마음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석이 왔으면 좋겠다. 2020년 10월 1일 냉장고 털어 김밥 말기, 냥이들도 간식 챙겨주기, 신랑이랑 야옹이들이랑 낮잠 좀 자고 좋은 음악 틀어두고 커피 내려서 책도 보고 대본도 보고 밤엔 다같이 누워서 영화 봐야지.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지금이라 소소한 행복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홈쉼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추석에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추석엔 아마 촬영을 하겠죠. 방송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촬영을 안 하면 집에서 TV를 보겠죠.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함께요.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밀린 영화와 드라마를 이불 밖에 나가지 않고 재미있게 본다. 이불 밖에 나가는 게 허락된 시간은 아령을 듣는 시간뿐. 물론 나의 방 안에서. 집에서 배 터지게 짜장면 시켜 먹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하루 종일 음악 들으면서 누워 있을 거예요. 세상 안전한 우리 집에서 집콕하면서 충전하기. 집에서 가족들과 김밥 싸기,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 먹기.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날씨 좋음. 02시부터 09시까지 슬리핑. 09시부터 컨티뉴얼리 계속 네버엔딩 데이트. 이날은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발 플리즈. 계획표 아닌 바람표. 2020년 10월 1일 날씨 맑음. 오늘은 추석. 집에서 전도 붙이고 나물도 하고 송편은 힘드니까 사서 맛있게 먹고 먹었으니까 런앤런앤런앤런. 2020년 추석은 먹고 마시고 달리고 끝.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땀을 좀 내고 커피도 한잔 하고 책도 읽고 남는 시간에는 넷플릭스 못 본 거 다 몰아봐야겠다. 그래도 추석이니까 마무리는 나 홀로 집에. 집에서 이젤 놓고 화가인 척 페인팅 해보기. 아무도 안 보여줄 거예요. 코로나 조심, 내 그림 조심. 박훈의 추석 계획. 맛난 음식은 필수겠죠. 특히 동그랑땡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과 장난감들로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과는 다르게 저희 집 고양이는 상당히 귀엽습니다. 먹은 자에 운동하라. 뭐 추석이라고 예외는 없죠.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뭐 집에만 있는 것이 좀 답답해지면 집 뒤쪽에 산에 올라서 가볍게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죠.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추석은 자기 개발의 시간. 더욱 건강해져서 코로나 물리치자. 지방 여럿이 나한테 매우 가깝게 붙었나 보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2020년 10월 1일. 벌써 1년이 지났구나. 금방 겨울이 오겠구나. 집이 제일 안전해. 나는 나를 돌아본다. 우리 가족, 내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 건강하고 강하게. 집에서 안전 제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기. 집코 밖은 위험해. 신발한 가을이랑 집에서 놀기. 그리고 넷플릭스에 빠져 살기.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 한국에 오시지 못하는 아빠와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 전하기. 나는 추석에 집에서 OCN, 미싱, 그들이 있었다 드라마도 보고 롤이라는 게임도 하고 홈트도 하며 소소하게 즐길 거다. 아, 그리고 치킨도 먹을 거다. 그리고 제트랑 놀아줄 거다. 올해는 고향에 못 내려가지만 내년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모두에게 힘든 지금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화이팅! 추석 집코 계획. 일일 셰프로 변신, 냉장고에 살고 있는 남은 음식 재료들을 이용해 면역력을 키워주는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보기. 주의. 집에 있는 재료로만 하기. 맛을 내겠다고 갑자기 마트에 간다며 외출하지 않기. 코로나로 다들 이동이 힘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추석 특집 프로를 볼 생각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퍼팅 매트에서 퍼터 연습하기. 골프 실력도 사랑도 넘쳐흐르는 신혼집. 2020년 10월 1일 보고 싶은 가족들과 통화하고 집에서 하는 캠핑.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속상한 날들이지만 오늘만큼은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강아지와 집 앞 공원 산책 후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쉴 것이다. 이번 추석은 거리 두기로 인해 모두가 조심할 기간이니 집에서 즐거운 기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추석. 내 동생 코코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지.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서 마스크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올 추석은 아직 위험하니까 우리 셋이 꼭 붙어 있자.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근손실 방지하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맛있는 추석 음식을 먹으며 못 봤던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겠다. 밤에는 창밖의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야지.